맥도날드 이후 전 세계 패스트푸드 시장에 큰 획을 그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버거킹. 워낙 대형 프랜차이즈라 이젠 없는 나라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호주에는 버거킹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버거킹은 1953년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엔 그냥 한 가족이 운영하던 동네 식당이었는데 장사가 괜찮게 돼서 체인점이 하나씩 생겼죠. 마침 그때 맥도날드에서 감명을 받은 두 학생, 뉴욕 코넬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제임스 맥클로모어와 데이비드 에저턴이 패스트푸드 사업을 구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가맹하기로 하는데 이때 선택된 게 바로 버거킹이었습니다. 1954년 마이애미에 첫 가맹점을 오픈하게 되죠. 이때 맥클로모어가 개발한 제품이 바로 버거킹 특유의 불맛을 낸 와퍼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명백히 본사의 동의 없이 무단 개조한 잘못된 행위지만 당시엔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생소해서 지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망하는 프랜차이즈가 많았는데요. 플로리다의 버거킹 본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적 관리가 잘 되지 못해서 도산해버립니다. 반면 그렇게 도산한 본사를 역인수한 맥클로모어와 에저턴은 매장 단속을 잘해서 거대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키죠. 이후 1967년 버거킹은 미국 전역에 총 274개의 가맹점을 낸 거대 브랜드가 됐는데 제빵 전문 업체인 필즈버리 컴퍼니에서 버거킹을 인수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그렇게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국제적인 거대 프랜차이즈가 되었죠. 맥도날드처럼 이젠 웬만해선 버거킹이 없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호주에서는 버거킹에 가려고 하면 뭔가 비슷한 로고에 글씨만 다른 한 브랜드가 자주 보입니다. 바로 헝그리잭스. 사실 이 헝그리잭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많이 퍼져 있는데 호주가 영연방 국가로 영국의 영향하에 있기에 킹이 들어간 상호명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사실이죠. 처음엔 안 쓴 게 아니라 못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잭 코인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호주 패스트푸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잭은 호주 KFC의 도미노 피자를 소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잭은 1971년 호주의 프랜차이즈로 버거킹을 들여오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남호주 애들레이드에 있는 작은 테이크어웨이 숍이 버거킹이라는 상표를 이미 등록해놨던 거죠. 그래서 버거킹이 안 된다면 다른 이름으로 하자면서 미국 버거킹에 대체 브랜드 추천을 요청하면서 헝그리잭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마침 자기 이름에 잭이 들어가기도 해서 헝그리잭스를 만들며 서호주 퍼스에 1호점을 오픈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만 헝그리잭스였지 버거킹이랑 똑같은 브랜드였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당연하게도 호주에서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90년대가 되고 미국 버거킹 본사와 헝그리잭스 사이에 계약권으로 분쟁이 생깁니다. 이쯤 애들레이드에 버거킹 상표를 사용하던 그 매장의 상표가 소멸되면서 그 기회를 틈타 미국 버거킹은 주유소 프랜차이즈 쉘과 손잡고 주유소 주변으로 버거킹 체인을 81개나 차렸는데요. 그렇게 한동안 메뉴도 로고도 같은 210개의 헝그리잭스와 81개의 버거킹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두 개의 버거킹은 있을 수 없죠. 결국 소송 끝에 헝그리잭스의 승리로 끝났고 잭은 나머지 버거킹들을 싹 인수해서 헝그리잭스로 바꿔버리는데요. 그 이후 호주에서 버거킹이란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버거킹과 헝그리잭스 이야기였습니다.